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하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저런 이유로 비판하고 있죠. 우리 역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